자, 여기는 서귀포 올레시장입니다. 우. 야. 어, 평일인데도 되게 활기를 많이 띠네요. 아. 아, 역시 근데 귤이 와. 동시에 파는 거 봐. 어, 홍매향이라도 좀 더 처음 봤나? 아, 생각. 족발, 튀김. 아빠 이거 하나 사가자. 와우. 야. 오, 여기도 굽상 없었는데. 와우. 자, 여기 지금 내거리 올레. 아. 내거리 롤카츠라는 거를 한번 사가려고 했는데 지금 줄이 길어가지고 제가 살라고 그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대신 줄 서주고 계세요. 어, 근데 저기 깡통하다 저기 만두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저거 하나 사서 갈까? 깡통하다 저것도 한번 사가볼까? 치즈볶음이랑 새우. 치즈볶음 딱 새우? 같이 나눠 먹어보자 그러면. 저거 와이프가 먹고 싶었던 딱 새우랑 치즈볶음. 아, 이거 하나씩 같이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우. 자, 정성으로 제주를 담았습니다. 어우. 오징어, 전복, 김치 해가지고 한번 사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숙소에서. 롤카츠가 그러니까 제가 분수가 작아가지고 편하니까. 아니야, 일단 저희가 팬이랑 사랑을 제가 어디 있나요? 네, 3개를 더 드릴게요. 아, 이거 좀 튀겨가지고 자, 또 왔는데 또 간단히 먹을 해산물도 한번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아까 20,000원짜리 그리고 요거는 꿀소라만 15,000원 해가지고 또 왔습니다. 야, 와서 한라산 많이 먹네. 네. 자, 이거 옛날 소주잔. 자, 뭐에 한잔 해볼까요? 지금 라이브도 잠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꿀소라부터. 에이, 가서. 아마 라이브에는 이 오독 씹는 소리가 안 들어갈 거예요. 대신 편집본으로 오독 소리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이게 뿔소라지. 아. 야, 밖에 바람 장난 아니네. 아우. 옆에는 튀김인가요? 아, 요거 제가 올레시장 갔는데, 야, 이거 튀김 해가지고 흑돼지 해가지고 파는, 예. 와이프랑 장인어른도 해가지고 맛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러 갔는데 거기 직원분들이 제 팬이라고 하시면서 요거를 기어이 그냥 저 주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본의 아니게 또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아우, 여기 또 한 잔. 네. 아, 잠깐, 소스. 초장. 불 엄청 길었거든요? 이유가 있네. 맛있네. 아, 아무튼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 만두도
만두깍에서도 이걸 또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주도 와가지고 또. 너무 귀한 대접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주도 오신 분들 감사해요. 와우. 만두랑 피자랑 약간 섞인 맛이야. 오, 크리미하면 진짜 맛있다. 그냥 또 사다. 뿔소라를 또. 이게 원래 뿔소라라고 불리는, 이게 원래 그 정식 명칭이 좀 소라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다음. 제주도 멍게, 아유, 제주도 멍게 한 잔. 아유. 너. 와, 바람 소리. 야, 이거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겠지? 자. 이거 문어숙회 앉아. 자, 가자. 아우. 문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아우. 아, 이걸 오분자기라고 하죠. 오분자기. 예. 오분자기 한 잔. 아유. 아이고. 다 맛있는데, 뿔소라도 맛있고, 지금 이 문어가 너무 맛있네요. 소리 들리세요? 아, 제주도가 원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나요? 아유, 그냥 또, 가자.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으로 라이프 소통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음식으로 갑시다. 뿅. 다려도 이야기. 아, 저희 고기국수. 고기국수를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네.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 고말 칼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했다가, 와, 진짜 너무 불친절함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다른 데를 검색해 보다가 여기 지금 전통 고기국수를 좀 판다고 해가지고 와봤거든요. 전통 고기국수하고 한치물회. 예. 회사님이 처음에 이제 자리물회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한치물회가 더 맛있다고 좀 메뉴를 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또 굉장히 또 친절하세요, 사장님이. 예. 한번 여기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지금 서비스로 이 회나 이런 게 서비스를 했을 땐 좀 주신대요. 방어. 네, 숙성 방어. 야. 네, 드셔보세요. 맛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은 시인들로. 아, 선생님 그 조남이 곽경 선생님이시네. 예. 예? 예. 아 그러세요? 아 예. 뭐 이거 드세요. 수필 가고 시인이시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이런 줄 아세요? 아 예. 어떻게 알아? 내 시를 좋아하는 거죠. 예. 갈 때 시를 한 한 권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니 이거 신기하다. 여기 찾아온대. 저희 사실 여기 장인어른이 검색해갖고 찾아온 데거든요. 근데 여기도 시인분이 하신대구나. 갖다 놓으신 줄 알고. 아 예. 아직 안 적으세요? 아 예. 사인해 주시나 봐. 신기해라. 알고 온 거 알지? 아, 그럼 모르지, 난 몰랐지. 자, 한치 물회국수. 오. 자, 일단 소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먹으면 맛있다네요. 자, 한치 물회국수. 아유, 장 느낌이 딱 나요. 초고추장이 들어간 산미가 딱 조금 있어요, 살짝.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너무 산미가 많은 거 말고. 아, 그리고 저 약간 후기에 장 느낌의 맛이 딱 은은하게 좀 퍼지고. 아, 그리고 여기 또 오이 채소 돼가지고 한치 씹히는 게 또 굉장히 또 재미집니다. 야. 한치도 좀 먹었어요. 예, 고기국수. 전통 제주 제주도 방식으로 한 고기국수. 한치라는 오. 불교에 대한 저 불교 신전 아닙니다. 네. 어, 괜찮은데? 그만 마셔라. 아, 진한 고기 느낌이 딱 퍼져요. 자. 맛있다. 아우 진하다. 야, 전에 한번 고기국수를 따로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고기가 잘못된 게 맞네. 이게 거기 별로였었는데 이 정도라면 저는 좀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장맛 딱 퍼지면서 시원하니 물에다가 아 그리고 이제
구수한 그 돼지고기 구수한 게 완전 제대로 잘 퍼져요. 이 고기국수, 전통 고기국수. 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우. 자, 여러분들 제주도 브이로그로 해가지고 나온 영상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제주도 이제 그 해장 영상이 업로드 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